뉴스 분들 정말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네, 사실 우리 지금 라필루스 분들이 지난해 이제 글로벌 팬분들을 만나러 다양한 국가에 투어를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,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나 뭐 순간 같은 게 있을까요? 네. 일단 저희가 너무너무 가고 싶어 했던 케이콘 무대가 있는데, 작년에 갈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억에 남고 좋았습니다. 어디 그 국가는 어디였었어요? 미국 LA였어요. LA. LA. 좋죠, 좋죠. 또 다른 분들은 또 가셨던 곳 중에 기억에 남는 곳 있나요, 혹시? 저는 필리핀이었어요. 필리핀. 네. 필리핀 우리 처음 해외 스케줄 했을 때 필리핀이었어서 거기 저희는 거기는 팬 있는지 몰랐는데 가서 팬들 다와 라필레스 저 이름 다 알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동했어요. 반대편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저희를 다 알아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죠. 또 있으신 분 있나요, 혹시? 저는 멕시코 갔을 때, 멕시코! 네, 거기 공항에 가자마자 저희가 차 안에서 그 촬영했는데, 팬들이 어떻게 하고 있으셨냐면, 라필루스, 라필루스, 맞아, 라필루스, 이러고 저 응원해주셨던 거예요. 정말요? 네, 너무, 공항에서부터? 네, 귀여워서 영상 찍었어요. 네, 라필루스 분들의 이제 뭐 무대 장악력이나 그런 거를 보면은 당연히 또 이제 팬분들이 엄청 열띤 환호로 많이 반겨주실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사실 우리 라필루스 멤버분들이 4개국의 멤버분들이 모여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, 사실 이 국가와 이제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생기는 그런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? 일단 다양한 국적을 가진 언니들이 많아서 약간 해외 스케줄 다닐 때나 뭐 해외에서 뭘 먹고 싶거나 놀고 싶을 때 쉽게 추천해 주시는 것 같아요. 언어도 다 되고 그러니까. 맞아요. 사실 정말 부러워요, 정말. 사실 파파고를 안 쓰셔도 될것 같잖아요, 진짜. 그쵸? 그러니까. 재밌는 거 있나요, 혹시? 뭐 사실 뭐 음식도 되게 좋아하는 음식들이 다르잖아요. 근데 나는 저 음식은 조금 살짝 좀 무서운데 막 이런 거나 저 나는 저거는 아직 못 먹어봤는데 막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, 혹시? 저희 그때 필리핀 갔을 때 네네. 뭔가 개라는데 근데 그거 그 뭐지 새가 그 병아리가 안에 아직 안 맞아요. 태어났는데 그게 뭔지 그대로 알아요. 있는 네 그거를 아직도 도전을 못 해봐서 맞아요. 나중에 꼭 도전해보고 싶습니다. 그쵸. 또 사실 그런 음식도 굉장히 중요한 그거잖아요. 사실 이제 우리 라필루스 분들이 굉장히 글로벌한 그룹이잖아요. 그래서 또 글로벌 팬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, 그래서 라필루스 분들만의 이제 팬분들과 함께하는 소통법, 지금 이곳이 이제 우리 라필루스 분들의 이제 포털 제가 댓글을 남겨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우리 08년생 하나, 뭘 먹고 그렇게 벌써부터 그렇게 귀엽고 혼자 다 하는 거야? 이렇게 남겨주면 뭐라고 대답해 주실 건가요? 되게 그냥 이모티콘으로 채울 것 같아요. 어떤 이모티콘으로 채우실 건가요? 약간 부끄러워. 부끄러운 걸로. 좋습니다. 그러면은 샤나치, 저 오늘 저녁 먹을 건데 점액추 해주세요. 저는 최대한 진심으로 건강한 음식을 막 먹었으면 좋겠어서, 저녁이면, 소바! 모밀면 추천해드릴게요. 맛있겠다. 소바, 예.